바로 알쓸피식과 피알람이 선정한 올해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베스트 2022년 베스트 원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피부부스 피알람 김웅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었지만 처음으로 제 옆에 이렇게 누군가를 또 같이 영상을 찍는 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오랫동안 친분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영상에서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아, 여기 또 알쓸피식? 알쓸피식 맞지? 네. 순간. 아, 내가 잘못 이야기했나? 네. 생각했어. 자, 알쓸피식 이한 원장님과 함께 이 자리 준비했습니다. 아, 바로 알쓸피식과 피알람이 선정한 올해의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제 우리 피알람 김웅석 원장님과 제가 이제 생각한 올해 추천하는 화장품 성분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전 나시나마이드입니다. 저도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네. 자, 나이아시나마이드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2022년 자,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모시고 싶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축하 소감을 이야기하는 걸로. 아, 이게 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안 오셔가지고. 사실 나이아시나마이드는 뭐 제가 영상에도 참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자체가 피지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거와 미백 효과가 있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드름이 생기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색소침착이 생길 수도 있고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가 피지 분비가 또 늘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이런 삼박자에 상당히 딱 적합한 원료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기능성 원료, 이런 원료들에 비해서 훨씬 자극도도 덜하고 안정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여드름 부분에서는 1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이제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 이제 피부를 보면 뭐 세라마이드도 좀 낮아져 있고 피부 장벽이 굉장히 약해져서 더 염증도 생기고 민감해지기 쉬운데 이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이 우리 피부 안쪽에 뭐 세라마이드나 뭐 천연 보습인자 같은 것도 형성을 해줘서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도 하기 때문에 여드름 있으신 분들한테 저는 추천드리는 화장품 성분입니다. 네, 네, 나이아시나마이드 축하드립니다. 네. 전 트라넥사미에게 시드립니다. 네, 저는 비타민C 유도체 중에서 마그네슘 아스코르빌 포스페이트. 네, 그걸 추천드립니다. 네. 트라넥사미게시드, 트라넥삼산이라고 하는 걸 제가 미백 기능에 이제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기미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원료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오기도 했었고요. 시술할 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화장품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각광받고 있는 그런 원료가 바로 트라넥사미게시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단점은 약간 수용성이라서 이게 침투가 되는 부분들의 한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그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기보다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효능을 좀 보이는 게 많고 환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상당히 좀 안전하게 쓸 수 있지만 경구제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지혈제 개념이라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출혈의 리스크가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복용하시는 건 좀 어렵지만 미백 제품으로서 바르는 제품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이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트라넥삼산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미백 복합 제재로 원료로서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제가 이 비타민C 유도체를 말씀드린 이유는 미백 작용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멜라닌 세포에서 그 멜라닌이 형성되는 과정을 억제해주는 그 효소를 차단해주는 게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비타민C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순수 비타민 경우에는 원료 자체도 불안정하고 뭐 빛이나 공기 중에 놔뒀을 때 좀 분해가 된다든지 좀 취약한 부분도 있고 또 흡수가 되려면 이제 산도를 좀 낮춰야지 돼서 피부에 발랐을 때 따가운 느낌이 있는데 이 비타민C 유도체의 경우에는
피부 자극도 덜하고 화장품 원료 뭐 로션이나 크림 같은 데 넣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된 상태이고 중성 상태에서도 자극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원료를 미백 성분으로 추천합니다. 비타민C 유도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수용성 비타민C, 그다음에 지용성 비타민C들이 있는데 수용성 비타민C 유도체 중에서 이제 소듐 아스코빌 포스페이트,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가 상당히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런 유도체 단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워낙 수용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확실히 순수 비타민C보다는 흡수도가 조금 떨어지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피부 표면의 항산화 역할은 상당히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의 안정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페이트도 되게 좋은 그런 원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딱 특정 성분이라기보다는 그냥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의 그 일정 비율로 되어 있는 그런 보습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좀 어려울 수 있는 성분입니다.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는 성분을 정했습니다. 그 우리 생리적 지질 화합물이라고 해서 그 세라마이드 단독으로만 들어있는 것보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랑 지방산이 적절한 비율로 섞여 있을 때 피부 장벽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정말 이제 뭐 마케팅상으로도 뭐 3대 1대 1, 뭐 1대 3대 1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유념하셔서 선택하시면 좀 더 보습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포에는 수분 길이 있습니다. 세포에는 아쿠아 포린이라고 하는 수분 길이 있거든요. 그 수분 길을 열어주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바르기 전과 바르고 난 이후에 그 아쿠아 포린 수분 채널의 활성도가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수분의 길이 많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 안에서의 수분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훨씬 보습력이 뛰어나는 부분이고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아쿠아 포린 채널이 되게 많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저는 이제 글리세릴 글루코사이드라고 생각을 해서 보습 성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그걸로 추천했습니다. 저는 구간이 명관입니다. 레티놀, 레티날디드. 저도 구간이 명관이라고 생각하는 펩타이드 성분입니다. 뭐 펩타이드는 잘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 피부의 안쪽에 그런 뭐 섬유화세포를 좀 활성화시켜서 콜라겐을 만들어서 뭐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뭐 피부 장벽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제품인데 사실 제가 이 성분을 꼽은 이유가 저는 피부가 되게 민감해서 아무거나 못 바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에 민감하신데 좀 주름 개선을 또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그래도 피부 자극 없이 좀 추천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뽑아보았습니다. 제가 피부과 전문의 그 학회 때 주기 학회 첫 강의가 펩타이드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는 못 들었는데 펩타이드 강의를 받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결국은 이게 내용이 어렵긴 합니다만 펩타이드 화장품이 사실 지금 최고 각광받고 있는 원료 성분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한 원장님 되게 안목이 높으십니다. 네. 펩타이드가 종류가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아서 맞아요. 사실 네. 너무 다양한 펩타이드가 있다 맞아요. 보니까 그걸 이렇게 섞어서 같이 섞어서. 보통 효능을 좀 네. 보게끔 하고요. 펩타이드는 함량이 굳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세포의 신호를 전달해주는 자극을 주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신호 전달하면 세포가 알아서 그 다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호를 전달해주는 물질로서 펩타이드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는 뭐 주름 개선 되게 좋은 원료인 것 같아요. 저는 레티놀, 레티날데이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 물론 자극에 대한 위험도가 분명히 있고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되게 재밌는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옛날에 레티놀이 한참 뜨고 있다가 너무 자극이 심하고 이걸 막 띄우기 되게 어렵고 안정화되기 어렵다 보니까 이게 제품이 착 사양이 됐다가요. 다시 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제형 중에 하나가 레티놀, 레티날데이드. 그리고 그와 또 비슷한 유형의 이제 효능을 좀 보이는 원료, 쿠치올 이런 것들이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비슷한 효능들을 좀 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레틴 알데히드, 레티놀, 레틴 알데히드를 이미 저는 오랫동안 적응을 해서 쓰고 있다 못해 네. 아예 그냥 이제 레티놀 액시드를 직접 바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른 지 한 그것도 한 1, 2년 되다 보니까 네. 확실히 피부에 대한 관리는 그 주름에 대한 부분은 그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주름이 거의 없으시고 그렇죠? 동안을 멀리서 잡아주세요. 가까이 잡지 마세요. 네, 저 멀리서 이렇게 동안의 비결은 레티놀. 네. 물론 이렇게 뭐 좀 하긴 합니다만. 베스트 2022년 베스트 원료는 네, 제가 뽑은 베스트는 나이아시나마이드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꼽은 베스트 2022년 베스트 원료는 네, 축하드립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 정말 사실 피부과 전문의들이 생각하는 원료들이 네. 되게 효능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해야 되고 네.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많은 원료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고 화장품에도 네. 쓰고 있지만 네. 그 근거가 아직까지는 되게 빈약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나이아시나마이드는 워낙 오래전부터 연구도 되어 왔고 논문 검색에서도 제일 많이 그렇죠. 채택되는 원료고 그래서 네. 이거는 사실 반박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미 피부과에서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부터 뭐 10년 전부터 상당히 각광받던 원료가 이제서야 빛을 좀 발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원료라고 하는 게 워낙 많잖아요. 사실 이렇게 지금 오늘 저희들이 이야기한 게 뭐 정답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 트렌드가 바뀐다고 제품이 바뀌는 건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트렌드에만 민감해서요. 뭐 분명히 3년, 4년 지나고 나면 이 나이아시나마이드가 그 옛날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 거라고 해서 효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효능을 볼 때는 너무 트렌드에 충실하지 마시고 좀 더 근거에 기반해서 우리가 화장품을 피부 타입에 따라서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잘 사용할 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좀 이렇게 자주 너무 좋다 네. 저는 네. 저는 갑자기 혼자 하기 싫어졌어요. 같이 피 알쓸피신 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네. 설정 잊지 마세요. 네.